응원해 주십시오.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요. 네, 꼭 좀 응원하시고, 예. 반드시 좀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벌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던가요? 먼저 맞죠. 그러면 15일 날 할까요? 응, 그래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래, 사전투표. 사직상의 각오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또 여러 그 지금 마포에 여러 가지 발전들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각오, 또 마포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다시 만든다는 각오로 그렇게 나섰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마포 선거에서 필승으로 이렇게 돌파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보니 코로나19가 감염병 관리 대책 또는 초기 차단 유입도 신천지 사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으로 또 우리 저 의학계의 어떤 아주 엄청난 헌신과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극복한 것을 자기들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의 폭정들을 분노하고 이번 선거가 그에 대한 분명한 중간 평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가리고 손바닥으로 그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획책. 결국 지금 좌파 정권, 민주당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것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또 선거 중국에서 지속되는 만큼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재인 정권 3년의 폭정, 실정을 평가하는 선거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그런 어떤 우리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는 게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이 어떻게 진보주의자입니까? 조국이 어떻게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의와 공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나요? 그런 조국을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보수파, 저희 잘못했습니다만 보수파를 적폐로 몰고 그 적폐가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데 그 적폐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허물을 다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국을 드러내게 되면 그 가려진 그 좌파 정부의 또 그런 진보 세력들의 그 아주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조국 때 정말 경제 살리기 지금은 국민이 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레임 선거 구도를 생각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봅니다. 막말 사태에 대한 최고의 지금 막말은 민주당 이 집권 여당이 하고 있죠. 막말의 프레임을 걸어서 저도 차명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옆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잠깐 지켜보니까 그것은 뭐 상대 후보가 아주 계획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자극을 해서 뭐 어떤 얘기를 끌어내는데요. 사실은 막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상대의 그 막말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유포해서 이용하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찬사한다는 게 아니라 막말 프레임으로 그렇게 상대를 그런 형태로 어떤 그 선거 구도에 활용하는 것은 참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입니다. 어떻게 유권자들의 뜻을 받드는 대표이고 헌법기관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게 서로 말장난을 가지고 어떤 그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금의 구태 정치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측에서도 우리 후보들도 그런 상대의 공격, 상대의 막말 프레임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는 봅니다. 그 막말, 또 그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뭔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하지라고 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중간평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년 여러분 삶이 편안하셨습니까? 또 대한민국 안보 나아지셨습니까? 또 경제, 민생, 일자리 나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 3년을 평가를 해서 야당에게 견제할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서울의 49석 중에서 12석으로 이거 견제할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 결국 독주하지 않습니까? 아, 자기들 마음대로 법령도 만들고 예산도 주무릅니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꼭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포 얘기입니다. 마포 일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가문이 40년 정치와 행정을 과점 독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마포가 그렇게 지금 한가합니까? 지금 한 집안에 주례를 수천 번 썼다는 그 아버지, 또 그 인사 잘하고 그저 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다닌다는 그 아들, 그 정치 그런 모습이 마포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까? 꼭 한번 판단해보시고 마포의 변화를, 또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시려면 강승규 한번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일할 수 있는 후보, 일을 할 줄 아는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